아저씨, 불 꺼줘서 고맙소. 이것이 뭔 소린가 허니? 고성에 사는 할매가 우체국 집배원한테 하는 소린디요. 집배원 이강렬 씨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볼게. 편지 배달을 하고 있었는디 짝짝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었디야. 놀래서 가본께 세탁기가 활활 타고 있었다 하나요.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 요 양반이 재빠르게 고무통에 있는 물을 싹다 부숴버려갖고 불을 싹 끄불었어. 그 덕분에 인명피해도 없고 화재가 싹 진압이 돼버렸단께 진짜 대단하지라잉. 평소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이 많고 이웃을 잘 돕기로 보성에서 소문이 자자 해본단께요. 집배원 아저씨, 앞으로도 보성군 노동면을 잘 부탁합니다. 볼 것이 많은 게 입이 호강하고 볼 것이 많은 게 눈이 호강한다는 이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를 단양이라고 부르지. 올해로 벌써 1000년이 되불었다 하나요. 아따, 요런 날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그래갖고 담양군이 올해 1월 1일에 태어난 천년둥이를 수소문한 끝에 요렇고럼 이린 애기들 두 명을 찾아보렀단께. 애들은 필요한 것도 많잖아. 요것들 잘 키우시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갖고 엄마 아빠한테 줘부렀으라. 아따, 군에서 요라고 챙겨줘본께 가족들은 고마워갖고 아주 난리가 나붙어. 애기들아, 담양처럼 푸르고 이쁘게 자라갖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잉. 아따, 옛날에는 먹고 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도 못 펴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잉. 힘든 시절을 버텨온 어르신들에게 고마워갖고 구례 군청에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풍경을 담은 추억의 사진집을 만들었단께. 지금은 없는 흙길이로 댕기는 갱운기도 보이고 이웃들이랑 바람 맞으면서 보리싹을 밟는 청년까지 그 시절 농촌 마을 풍경과 행사를 싸그리 담아버렸단께. 정겹고 좋지라잉. 아따, 역사가 따로 있어? 요렇고럼 우리 어르신들하고 먹고 산 것이 역사제. 어르신들,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입학식을 한다고 학교 강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텐디 근디 요 애들 교복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다고 내 새끼가 있는디 싼 거 사줄 수도 없고 비싼 거 사주자니 한두 푼이 아니께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자뇨. 요런 학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화순군이 계속 고민을 한 끝에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복 프로젝트를 마련을 했다 하나요. 근디 요것을 한두 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000명의 학생들을 싹 다 지원을 받는 것이란께. 인자는 교복 지원이 된께 우리 엄마 아빠들 한시름 못 컸구만. 애기들아, 이쁜 교복 입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보라잉. 에헤야 대헤야 어절시구 우리 내고장 좋고 좋네. 핫다, 흥겹지라. 장흥서 잔치가 나기는 났는디 보통 잔치가 아니여. 마을서 장수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잔치여. 몇 살이냐고? 놀라지 마쇼잉. 자그마치 95세! 95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셨단께. 아따, 아직 팔팔하시지라잉.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맛난 음식도 대접하고 새해 인사랑 지팽이까지 선물로 드렸단께. 여기서 100세로 최고령자인 이세령 어르신은 장수기원 생일상을 받아본께 좋아갖고 난리가 나버렸어.
어르신들 어디 아프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지금처럼만 건강하십시오. 아이씨, 그 좋구나. 치화자 좋네.